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좀 재밌는 크메르 힙합 뮤직비디오 하나 보도록 할게요. HENG 리액션 유튜버로 유명한, 여러분들의 나라의 유명한 HENG의 레이블 워스크 뮤직의 소속 아티스트인 란이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탭티다 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거를 구글 번역 해석을 해보니까 여신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피처링에 HENG 행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꽤 심상치가 않아요. 대중적인 힙합이에요. 확실히 여신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간 만큼 좀 스윗한 사랑 이야기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가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해석은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first time listening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란의 탭티다 피처링 행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해시태그에도 나와 있듯이 크메르 컬처 바이브가 있어요, 이 곡은. 그래서 외국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문화 체험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미인이시네. 멋진 리조트네요. 창법에 크메르 바이브가 있네. 후기 돈이 될 것 같아요. 중독적이네요. 근데 저는 음악도 나쁘지 않은데 리조트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보고 싶어, 어딘지. 오케이. 행 플로우가 약간 평소와는 달라요. ASMR 같아. 오. 투어 라이크 리아나. 이 곡이야말로 진짜 로컬 바이브가 진하게 느껴지네.
꿈이었어.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뭐 100%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훅이 되게 중독적이었고 돈이 된다는 게 느껴졌거든. 특히 비디오에 출연하신 여자 배우분이 되게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귀여우신 분 같았어요. 그리고 리조트가 너무 이쁜 거야. 저기 어딘지 모르겠어. 확실히 동남아에는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하는 되게 좀 웅장하고 멋진 리조트들이 많은 것 같아.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여신 같은 분을 섭외를 했네. 뭔가 이런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가사일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스타일은 너무 스윗한 거예요. 막 so sweet한 그런 힙합 트랙은 저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곡은 이런 싱어랑 래퍼가 약간의 좀 멋을 갖고 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대중성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나라에서 반응이 꽤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중성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카페에서 듣기 좋은 힙합 음악이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